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도와주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안정성 하면 떠오르는 1등 명품 브랜드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전국에 몇 대 없는 희소가치성이 넘치고 안정성이 정말 좋은 바로 볼보사의 V40 D4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이 볼보의 V40 차량이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안정성 하면 너무나 뛰어난 차량인데요. 그 중에서도 D4 차량인 만큼 전국에 정말 몇 대 없는 희소가치성이 넘치는 차량입니다. D4 차량 최상위 옵션인 만큼 고급스러운 옵션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 도와드리면 반젤 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과 후측방 감지기, 차선 이탈 옵션까지 편리한 옵션들이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셔도 정말 귀여운 디자인에 남녀노소 할 거 없는 너무나 완벽한 차량인데요. 저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저 효자카에서 준비한 금액 13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볼보 V40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볼보사의 V40 D4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8월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4천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사고 의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뒷문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인기가 많은 화이트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럽고 큼지막한 크롬 몰딩 그릴 잘 적용되어 있는데요.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왼쪽 편 보시게 되면 반지하에 주행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레이더 센서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라이트 워셔와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 그 아래쪽에는 LED 안개 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뒤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 백허 현상 일절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옆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은 해치백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 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볼보사의 V40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부담스럽지 않는 크기와 안정성 하면 떠오르는 명품 브랜드 차량, 많은 옵션까지 갖추고 차량 관리 상태까지 너무나 좋은 이 차량,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운전석 시트가
같은 경우에는 3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이 이렇게 멋스러운 흰색 바디의 실내에는 고급스러움까지 더해주는 이 초코 브라운 시트의 조합, 정말 환상의 조합인 차량인 것 같고요.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이렇게 디젤 엔진이지만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차량 실내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글자 없으며 실주행거리 134,480km 주행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되어 있는데요.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핸들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왼쪽 편 보시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패드 시프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 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각종 매뉴얼 버튼들과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자동 주차 시스템 옵션과 차선 이탈 방지, 전방 추돌 감지기 버튼, 전후방 감지기 버튼과 아래쪽에는 오토 스탑 옵션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썬루프가 아닌 문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개방감까지 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해치백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라 어느 정도 소음은 있지만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것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볼보 V40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볼보사의 V40 D4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8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4,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뒷문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안정성을 고려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볼보 차량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부담스럽지 않는 크기에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 많은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어 연비 효율성마저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가성비라는 단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차량이고요.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 금액 1,350만 원에 정말 찾기 힘든 이 볼보 V40 D4 차량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 볼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 효자카 대표분으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차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차카 603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